이번 시간에는 노끈을 이용해서 분리수거시 많이 사용하는 박스 묶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끈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옹매듭을 해줍니다. 옹매듭을 했죠. 그래서 박스를 가져온 상태에서 모서리 부분에 묶는 것이 좋습니다. 고리를 넣어서 탄탄하게 당긴 후에 눌러서 반으로 접어서 한 매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회용이니까요.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풀 때는 이것을 당겨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로프를 접어서 옹매듭을 해주죠. 바짝 당깁니다. 모서리 부분에 당겨서 로프를 노끈을 넣어서 한 매듭을 하면 되겠죠. 완성이 되겠습니다. 매주 분리수거에 사용할 수 있는 박스 묶기 방법이었습니다.